바라만 볼 것인가? Save the world. 힛. 선수가 가져갔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세트 테라폼에서 펼쳐집니다. 생각이 되게 많은 것 같네요. 정윤종 선수가. 네. 내가 왜 졌지? 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용 전장. 아 정말 이 방금 경기는 뭐 서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인사도 안 했어요. 그냥 이러고 있다가 그냥 한방 병력에 그냥 훅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더욱더 정윤종 입장에서 답답하죠. 정윤종은 인사를 하려고 전멸 추적자를 보내게 됐었는데 네, 거의 인사를 않고. 무시했습니다. 네. 네. 근데 거의 김유진 선수 몰래 멀티 하면은 성공률이 거의 100%인 것 같아요. 네. 했다 하면 다 통합니다. 아니 지금은 뭐 4인용에서의 몰래 멀티였으니까 알겠는데 2인용에서도 몰래 멀티를 하거든요. 네. 그만큼 연기가 뛰어났고 무엇보다 더 정윤종 선수가 본인의 함정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본인의 연결체가 빨랐거든요. 두 번째 연결체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너무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좀 약간 그 어떤 설레임에 본인이 좀 취했던 것 같습니다. 불멸자가 상대가 더 있고 내가 멀티가 빠르다 보니까 상대가 올 것 같았는데 네. 김유진은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쥐어 짜냈어요. 그쵸? 네, 그래서 광전사 위주로 짜낸 차라리 그 자원을 다른 데 돌렸더라면 더 효율적인 싸움을 했겠지만 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김유진의 그렇죠. 속마음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첫 번째 관측선이 본진 들어갔을 때 끊긴 것도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더 불안하죠. 네. 아무것도 보지를 못한 상태에서 연결체를 하나 더 가져가면서 승부수를 띄웠던 정윤종인데 광전사를 만약에 하나 이렇게 돌려줬다면 정말 대박이었겠죠. 네. 어떻게요? 네. 이렇게 신의 한 수가 됐었겠죠. 네. 네. 하지만 뭐 결국에는 확인을 하지 못한 채로 1세트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승리입니다. 이거는 손쉽게 가져간 그런 승리거든요. 뭐 견제도 한번 안 했고요. 네. 뭐 액션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으고 그냥 있다가 신나게 모으다가 길을 모으고 있다가 펀치 네. 한번 냈는데 끝났습니다. 네. 에네르기파 장풍 경기였습니다. 에너지파 모았다가 오랜만이네요. 예. 자, 이 세트는 테라폼입니다. 풍부한 광물지대를 김유진 선수가 또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리고 본진 바깥쪽에 관문도 짓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이 보여줬었던 김유진인데 오히려 정윤종 선수가 요즘에는 색다른 전략들을 꺼내 들곤 합니다. 근데 이게 네. 서로 엇갈리면서. 건물을 짓게 되면 되게 재밌겠네요. 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는 사람은 재밌죠. 그렇죠. 네, 네, 하는 사람 아주 애간장이 탑니다. 두 번째 세트, 세 번째 세트. 세 번째 세트가 브릿지 헤드입니다. 여러 가지 또 나올 수 있는 전장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 근데 뭐 주로 보던 전장에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브릿지 헤드를 제외하고는. 아 많은 분들이 정말 이른 시간부터 와 계셨네요. 저쪽은 이른 시간이 아닐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좀 점심 넘지 않았을까요? 저 지역도? 그렇죠. 네. 13시간 정도 차이가 나니까. 네. 아닌가요? 비슷할 것 같습니다. 뭐 지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애너하임 쪽은 아마 그 LA 쪽 아니겠습니까? 아,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요? 캘리? 캘리?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표정이 역시 좋지가 않아요. 정인종. 그렇죠. 1세트를 내줬고요. 네. 당했죠 완전. 정윤종 선수는 2015년이 썩 마음에 들진 않을 거예요. 네. 네. 원래 막 그 GSL을 거머쥐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아쉽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야심차게 나왔거든요. SK에서. 그렇죠. 네. 근데 원했던 성적은 많이 보태주지 못했습니다. 5,175점을 획득했습니다. WGS 16명의 선수 가운데 6위에 해당되는 랭킹입니다. 절반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것 같긴 해요. 전 팀에서 나오고 나서 아예 못 올라올 줄 알았어요. 정윤종 네. 선수가 약간 좀 그런 시스템이랑 약간 좀 자신이 안 맞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어쨌든 나왔지만 처음에는 성과가 없었잖아요. 네. 네, 조금씩 조금씩 예, 어느 순간부터 성적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우승까지 차지하긴 했지만 왠지 지금 올라와 있는 그 김유진보다는 조금 더 작아 보인단 말이에요. 네. 예, 분명히 우승자인데 그 부분을 이겨내야겠죠. 자, 시작까지 시간이 좀 걸리네요. 누가 봐도 테라폼에서 경기가 펼쳐질 것 같은 세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와, 되게 스케일이 큽니다. 그냥 이게 딱 뜯어서 빌려오고 싶어요. 네, 저런 현장에서 저런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네. 저희도 물론 지금 이게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한국의 정말 많은 스타투 팬들에게 한번 저 무대를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하고 해체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빌려주면 좋을 텐데. 네. 어떻게 갖고 오나요, 미국에서? 국내에서 실컷 올 수가 없네요. 이거 뭐 소환할 수도 없는 아, 거고. 아, 소환 네. 괜찮네요. 네. 몇백 년 후엔 가능하겠죠. 아, 드론으로다가. 드론으로요? 드론 최적화 70몇 기가 네. 이렇게 실컷 오는 거죠. 아, 대지를 가르며. 네. 네. 아, 이제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2세트 테라폼에서 김유진 대 정윤종 선수의 경기입니다. 먼저 11시에 정윤종 선수입니다. 1세트 뜨는 상대의 몰래 멀티를 파악하지 못한 채 패배를 했습니다. 본인이 준비했던 것에 김유진 선수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상대를 숙였습니다. 5시에 진월그린윙스의 김유진 선수입니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준비를 했을 텐데 이제 테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네. 아까울 것 같습니다. 한번 썼네. 한번 한번 썼어요. 한 번. 아, 저는 근데 되게 정윤종 선수의 멘탈이 세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팀에서 나오고 나면 되게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았었는데 그래도 뭐 우승도 하고 그렇죠.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상에 올라간 선수는 그냥 올라간 게 아니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노력과 재능이 함께 돼야겠죠. 그렇죠. 관문 타이밍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가스에 외곽 쪽에 수정탑 하나를 소환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첫 번째 가스 완성됐습니다. 그러면서 탐사정 정찰을 해주고 있는 김유진. 요새는 약간 좀 틀에서 벗어난 선수들이 원래 보통 보는 맛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선수들이 성적도 잘 나오다 보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승현이나 김유진 네, 볼 때마다 매력도 있고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네. 성적을 내려고 지금 다음 경기에 준비 중인 이병렬 선수도 있어요. 아, 예, 그렇죠, 그렇죠. 탐사정의 본진에 들어갔습니다. 상대 첫 번째 가스 타이밍을 확인하고 광물 부스팅을 방해해주고 있습니다. 정윤종도 상대 본진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 관문. 그게 차이는 없습니다. 파수기를 먼저 찍었다는 것 근데 저거를 확인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추적되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아슬아슬해요. 오, 오랫동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차원 관문 상태가 아니라 관문 상태에서 빌드 타임을 좀 많이 궁금했었는데 네. 파수기가 마법 유닛이나 좀 길 것 같잖아요. 네. 근데 파수기가 제일 짧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파수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채 빠져나갔습니다. 먼저 찌를 생각이 다 지금 최근까지는 없습니다. 김유진. 네. 네. 이게 정은종을 상대하는 답이다라고 생각을 한 건가요? 황혼의 회를 건설해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가는 관문. 네. 삼관문. 앞마당 뒤쪽에 정찰을 해주고 있는 김유진입니다. 최근에 정윤종 선수가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많은 경기에서 찌르기를 하는데 자 파수기가 일단 한 기 있어서 역장으로 버틸 수는 있거든요. 어, 그렇죠? 우주관문. 어이구 서로의 보호막을 벗겼습니다. 오! 오! 너무 많이 나갔는데요. 자 김유진 한 기 잃었네요. 아이고 예 적자 한기 손실. 시간 아직 많이 필요합니다. 전멸은. 네. 오, 네. 오, 그냥 짓나요? 이제 추적자가 더 늘어나거든요. 네, 역장 한 번 더 있고요. 오히려 낚시가 됐나요? 이건 깨지겠죠? 네. 아, 하나. 자, 이번 턴에 올라가야 돼요. 자, 역장 네 기를 앞세워서 올라왔습니다. 소환 되나요?
자, 소환! 자, 파숭이 잡아줬고요. 자, 뒤에서 일단 소환했고요. 아, 예, 깨질까봐. 네. 일찌감 뒤에서 소환했는데. 자, 소환 됐어요. 그렇죠. 아, 근데 세미랑 컨트롤에서 아, 끊깁니다. 어, 김유진의 낚시인가요? 네. 탐사선 와. 컨트롤 굉장히 좋고요. 네, 천멸됩니다, 이제. 이거 난리 났던데요? 김유진 설계 아니겠죠? 설계 같은데요? 깨다 말았어요. 네. 예.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소환이 됐으면 그걸 깼을 것 같아요, 강제어택으로. 네. 그 소환 자체가 네, 취소되게. 와. 야. 굉장히 매혹적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윤정이 뒤에서 소환한 건데, 그럼 뭘 줘? 굉장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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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합니다, 김유진. 아. 그러면서 예언자를 뽑았는데요. 이제 전멸 업그레이드가 끝났습니다. 네. 그 전에 뭔가 피해를 줬어야 되는 건데 피해를 오히려 입었으니 예언자 잡히면 어떡하나요? 전멸도 끝났으니까 예언자를 의식하고 있진 않아요. 네. 약간 좀 암흑기사 쪽을 의식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추적자 내기 올라갑니다. 광자가 충전. 자, 봤나요? 자, 예언자 봤습니다. 아, 과충전 좀 아 근데 소환이 됐어요. 네, 소환이 되면서 자 전멸. 아, 이런 못 들어갑니다. 네. 네. 오! 오, 나왔어요! 아, 전멸이 되어 있어요. 아, 이게 김유진! 이런 것까지. 네. 컨트롤, 물론 못하는 선수는 아닌데, 컨트롤로 대변된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네. 아. 예, 네, 지금 공허를 찍은 것만으로도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수비형 공허잖아요. 네. 우리 예언자가 HP가 많이 빠져서 시간을 많이 뺏을 수도 없고요. 또 전멸로 이득을 보려고 하고 있는 김효진입니다. 어. 앞마당을 가져가고 있는 정윤종인데요. 아, 불안불안해요. 관측선을 뽑았습니다. 아, 컨트롤. 아, 이득 계속 보죠. 네. 탐사정의 숫자 점점 벌어집니다. 네. 앞마당을 이미 돌리고 있는 김효진 선수. 자, 환상 유닛이도 오나요? 어, 이거 놓친 것 같은데요. 본진 올라가는 본진 올라가겠는데요. 광자가 충전. 네, 이거 광자 충전 그리고 본진 올라가. 네. 예. 김현진 선수가 아, 놓쳤는데요, 아, 이거. 났죠? 아. 일꾼 다격입니다. 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되죠. 그렇죠. 과충력 뺄 수 있고요. 네. 자, 본진 쪽에 광자 충전을 딱 쓰라고. 네, 아. 끌어들이고 빠지고. 아,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탐사정 숫자 예, 이건 복구가 안 될 정도의 13입니다. 예, 느낌인데요. 그러면서 불멸자까지 눌러주고 있는 김유진. 그 상대방이 나오면 또 들어가고 아, 뒤에 또 끊으러 가요. 네. 보고 있어요. CCTV가 켜져 있습니다. 네. 아~ 어디가? 라는 거죠. 아, 이거 마치 그 예전에 그 슬램덩크에서 네. 아, 그 정우성 선수의 슛을 강백호 선수가 그, 예? 슛블락하는 예,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어딜가 어딜 감히 그렇죠. 예. 자, 광장 충전도 있고요. 와, 광장포까지 있습니다. 야, 이건 진퇴양난인데요. 본진 쪽 예언자가 수비를 해주고 있고 잡혀요. 아, 잡히겠네요. 예언자까지 예. 잡혔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공허 HP 바닥입니다. 할 수 있는 게 개시밖에 없습니다. 네. 이 추적자도 신경을 써줍니다. 아, 끝까지 살리네요. 붉은 추적자의 고개사입니다. 네. 야. 여기가 막막한데요, 정윤준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아, 이거 또 살려요. 네. 어느 하나 앞서고 있지 않은 것이 없는 김유진입니다. 트리플까지. 관문도 늘어나면서 트리플을 짓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타이밍을 잡을 때는 잡는 선수라서 따라가기도 버겁거든요. 네. 따라가다가 갑자기 그냥 변칙 플레이를 해서 또 타이밍을 잡는 선수라서 글쎄요, 정윤정 선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상 분광기 잘 안 간다고 했는데 김효진은 가네요. 네. 그러니까 정윤정은 앞마당 가스 채취도 굉장히 늦추면서 병력을 짜냈는데 상대방은 이를 광자포를 통해서 막아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고급 테크 싸움에서 상대가 안 되죠. 그렇죠. 자, 환상 분광기인 것을 어, 광자 충전 다 됩니다. 다 돼요 지금. 와,
아, 한상부 사조도 보자마자 건 것도 아니고 네. 좀 약간 거기 위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이번에 진짜 개거리 하는 거죠. 네. 두 번은 안 보내잖아요. 환상 분간기를. 그렇죠. 하지만 김유진은 보냅니다. 불멸자 투기와 추적자 네. 멀티를 하러 가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수입니다. 아, 김유진 환상 불사조까지 끊어줬습니다. 정찰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슬아슬해요. 분광기가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쿨타임이 지나버립니다. 네. 터지게 생겼어요. 아, 어떡하죠? 아, 지금으로서는 뭐 딱히 방법이 없네요. 네. 거신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유닛이 더 많이 모일 때까지는 참아야 됩니다. 정인종 환상 분광기 풀타임이 끝났습니다. 연결체 셋이 쪽에서 활성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력들 전진. 네, 공이업에 뭐 기사단, 거신 모든 면에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공허도 HP가 많이 깎였습니다. 이게 살짝 갈렸을 때를 노려야 되거든요. 네. 이번엔 추적자 하나 잃었습니다. 네. 조금씩 실수를 유도하는 방법밖에 지금은 없어요. 네. 네. 아, 두 번째 거신까지. 거신. 너무 멀리 가다가 오히려 병력 잡히면 뒤 없습니다. 네. 어디 가나요? 거신을 확인했죠. 뒤쪽으로 빠져주면서 거신의 사구를 이용해서 신화대공까지 들어갔습니다. 역장으로 막아주고 있지만 거신으로 밟아낼 수 있죠? 네, 불멸자가 거신을 때리지 못했습니다. 네, 네. 전멸. 그리고 병력 또 소환됐습니다. 소환감사. 김유진이 테라폼에서까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경기를 질질 끌려다니는 것보다 다음 경기를 준비하자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 맥주 같죠? 저도 김유진이 맞으니까 그렇게 보여요. 아니면 그 이제 검은 물약. 네. 같은 그런 느낌. 흑마술사들이 흑마술사들이 먹는 그런 그렇죠. 예. 보통 물약이 이제, 검은색이면 약간 좀 악마의 흐름 그렇죠. 기운이. 아무렇지 않아요. 표정 좋아요. 네. 검은 물약을 마셨으니까 다음 경기는 이제 악마의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전략 경기. 아, 정윤정은 뭐 표정이 안 봐도 과다복용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요. 원래 포션이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내 HP가 다 차있을 때는 먹어도 그렇죠. 의미가 없어요. 돈만 달리는 거예요. 네. 야, 이게 진짜 되게 공격을 먼저 선택을 할 것 같고 전략을 먼저 걸 것 같은 김민진 선수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네. 멀티플레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플레이에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플레이하는 것에 정윤정이 좀 말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하여튼 이 사람이 같은 것만 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 김민진 선수는 절대 같은 거 하지 않죠. 첫 경기 몰래 멀티. 두 번째 경기는 상대의 이 수정탑 낚시. 네. 설마 역장도 일부러 한 칸 옆으로 친 거 아니겠죠? 이것만 들어오라고? 설마. 예, 설마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진짜. 근데 이것까지는 확실히 설계가 된 것 같아요. 치다가 아 누가 봐도 저건 쳐서 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안 치고 그리고 마침 또 병력이 올라왔던 시점이라 더욱더 그랬던 것 같고요. 소환 못하죠 여기다가 이거 소환했다가 그냥 깨지거든요 저거. 네. 설계 와 건축가입니다. 건축가. 네. 대단합니다. 이게 김유진의 건축학개론. 네. 대단하죠. 마지막 전투도 저 넓은 공간에서 싸우나 싶었지만 결국 거신 두 개 화력이 그대로 발휘됐습니다. 네. 네, 불멸자가 녹았어요. 네. 와, 경기력이 어제와는 어제가 아니죠 월요일이었죠. 네. 월요일과는 사뭇 다른 김유진 선수입니다. 아랫 입술을 살짝 내밀고 있었습니다. 분위기 전환. 네, 무서워 보이네요. 진짜 무섭네요. 네, 정윤종 선수 약간 멘붕될 만한 그런 경기력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전장은 브릿지에 됩니다. 게임 스코어 2-0. 현재 김유진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나왔던 그 전멸 컨트롤. 아, 인품이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양방향으로 네. 찢어서. 네. 세기는 전멸, 앞전멸 해서 남은 추적자를 잡아내는 컨트롤 보였습니다. 네.